안녕하세요. CI 영상 공작수입니다. 간만에 리뷰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최근에 1인 크리에이터 유튜브 영상 제작을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짐벌입니다. 이제는 길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카메라부터 스마트폰용까지 다양하고 가격도 많이 착해졌는데요. 짐벌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손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짐벌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무빙이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드러운 영상의 무빙,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짐벌을 많이 사용하는 목적이 좀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짐벌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짐벌을 사용할 때 이제 카메라 워킹을 더 익혀두는 것이 좋겠죠. 짐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거 위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것은 스마트폰용 짐벌, 그리고 고프로와 같은 액션캠용 짐벌입니다. 카메라용 짐벌은 아까 링크를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두 짐벌은 아주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카메라용 짐벌은 카메라보다 렌즈와 카메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초기 세팅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하지만 이런 보통 스마트폰용 짐벌이나 액션캠은 대부분 굉장히 가볍기도 가볍고 디바이스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크기나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초기 세팅 값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무게중심을 맞춰주는 것이 작동을 하는데 좋겠죠. 호엠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요새는 짐벌 브랜드도 참 많아져 갖고 생소한 것들이 좀 브랜드가 많이 생긴 것도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미 꽤 많이 사용하시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호엠 아이스테디라는 브랜드로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요. 이 모델은 호엠 아이스테디 X2 짐벌, 스마트폰 짐벌로 무선 리모컨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 제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네, 굉장히 작은 모양의 제품입니다. 이게 접었을 때고요. 펴게 되면은 여기를 돌려갖고 이렇게 펴게 되고요. 고정시켜두고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물리는 데죠. 예, 클램프에서 잡아주면 바로 삼축으로 작동하는 짐벌입니다. 자, 디자인부터 보면은 블랙과 크림 화이트가 있고요. 최근에 짐벌들이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보통 모터가 몇개 있는지에 따라서 2축, 3축으로 나뉘는데 2축에 비해서 3축의 경우 좀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지원하게 되죠. 앱 없이도 스마트폰을 끼워 바로 사용을 가능하기도 하고요. 전용 앱을 사용하면은 얼굴을 추적하는 그 페이스 트래킹 기능이나 제스처 기능, 그리고 뭐 기타 다른 기능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초기 세팅에는 앱이 필요하기는 하니까 어차피 설치하는 데는 필수겠죠. 최근에는 유튜브 쇼츠나 틱톡 등 새로 영상이 핫하기 때문인지 이것도 이제 퀵롤 스위치라는 기능이 있어갖고 바로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세로로 딱 옮겨지는 기능이 있고요. 그런 트렌디함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들도 좀 재밌는 기능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호엠 아이스테디 X2의 장점은 이제 작고 가볍다입니다. 무게가 259g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좀 묵직한 스마트폰 무게 정도입니다. 자, 어디 보자. 여기 보니까 저도 뭐 갖고 있는데 이거는 맥스는 아닌데요. 아이폰의 13, 아이폰 13 모델, 13 프로 모델 맥스가 238g이고 갤럭시 Z 폴드 3가 271g이니까 한 무게는 요 사이쯤 되겠네요. 근데 체감은 이게 더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가벼운 것 같고요. 뭐 그립감이 있으니까 잡기가 좋아서인지 훨씬 가벼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짐벌 중에서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죠. 사실 짐벌을 써보다 보면은 이제 무게보다 3개의 암이 있는 디자인 때문에 굉장히 휴대가 불편해요. 덜렁거리고 뭐 가방에 안 들어가고 이러는데요. 호엠 아이스테디 X2의 장점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바로 접어서 네, 이렇게 접어갖고 네, 굉장히 컴팩트해지죠? 이렇게 접어서 고정을 하면 완전히 컴팩트해진 느낌이고요. 휴대용 미니 선풍기 정도의 느낌일까요? 그리고 무선 리모컨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작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활용폭을 굉장히 넓혀줍니다. 카메라 짐벌은 짐벌에 카메라를 이제 장착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무선 연결해서 이렇게 제어를 하기도 하는데요.
종종 굉장히 유용해요. 뭐 무선 제어가 멀리서도 원거리 제어가 편하기 때문에. 근데 스마트폰 짐벌은 스마트폰 자체를 짐벌에 이렇게 딱 장착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무선 조작이 힘들죠. 그런 면에서 별도의 이렇게 리모컨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고요. 리모컨이 보시면은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조작, 좌우 위아래로 조작하는 거와 셔터 버튼이나 모드를 바꾸는 버튼들이 있어서 여기 짐벌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 작아서 귀여운데 이거 잃어버리지 않을까 더 걱정이 돼요. 네, 이거 홈이 옆에 이렇게 있는데 요 홈 있는 거 보면 어디인가 딱 끼워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된 것 같은데 어디다 끼워야 되나 모르겠네요. 구성품으로는 이제 이런 전용 파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있는데 C2C 혹은 C2A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어댑터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용하기도 좋게 되어 있고 심플하면서 친절한 구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C2C는 끼우면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폰에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아웃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충전도 되고 여기다 꼽아서 폰에다가 연결하면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길게 촬영할 수 있는데 요새 뭐 스마트폰들이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배터리가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야 있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 삼각대가 있습니다. 여기 미니 삼각대가 있어서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해서 작은 삼각대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촬영할 때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보조 그립으로 남성분들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고 그 연장봉이 있으면은 촬영하는 데도 좀 더 안정적이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액션캠을 위한 4M iSteady Pro 4 제품입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제가 고프로를 매달아놨는데요. 가장 최근 모델인 4세대 모델이에요. 요새는 액션캠이 손떨림 보정 기능이 다 있는데 이게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손떨림 보정이 아무리 좋아도 짐벌의 유무에 따라서 영상 겉에 표현의 방법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드러운 카메라 무빙을 원한다면 역시나입니다. 저는 이제 고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장착은 이런 방식이에요. 나사를 조이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고프로를 이렇게 해서 이쪽에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냥 당겨갖고 뒤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카메라로 보여드리려고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늘어나게 돼 있고요. 굉장히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 한번 저는 켜보겠습니다. 케이블이 없이 우선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작동이 되죠? 네, 고프로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됐죠? 네, 작동은 바로 하고요.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보면은 굉장히 잘 잡아주는 느낌이고 네, 이렇게 움직임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작부를 보면은 각 짐벌 모드별로 상태를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LED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모드를 바꿀 때마다 하나씩 내려가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게 안 되면은 종종 촬영하다가 내가 무슨 모드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변경해야지 하고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촬영 도중에 이렇게 눌러버리면 잘못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버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좌우로를 바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좌측을 쪽으로 움직이죠. 네, 좌우로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바로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고 그 다음에 후면 디스플레이를 보거나 할 때도 조작할 때도 터치에 방해되지 않게 이렇게 좀 화면을 가리지 않는 면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4분의 1인치 홀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액세서리 LED나 뭐 다른 것들을 달 수 있는 마이크나 이런 걸 달 수 있는 액세서리 홀이 있어서 굉장히 좋으며 이 짐벌 자체를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뭐 차량이나 석션컵이나 이렇게 해서 매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선으로 고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원 작동도 이제 좋고 재밌는 점은 짐벌 자체가 방수가 된다는 것이죠. IPX4라고 등급이 되어 있는데요. 물속에 이제 퐁당 떨어뜨리는 그런 방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수 정도는 아니지만 전 방향에서 물벼락을 맞아도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고프로의 액션캠 기능의 특성상
뭐 물놀이에서 밖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뭐 스키 같은 스포츠를 뭐 하면서 촬영할 때도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액션캠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기능이죠. 또 사용을 해보면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이 고프로 배터리가 굉장히 짧아요. 촬영을 하면서 하면 한 1시간도 못 가는 경우도 많은데 뭐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간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외장 배터리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케이블을 연결해 놨었는데요. 요 기본적으로는 전용 케이블, 액션캠용 케이블 3개를 굉장히 숏한 케이블을 해서 요 뒤에다가 연결을 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되게 심플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 끼워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 케이블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우면은 바로 이제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제가 계속 연속해서 하고 싶은데 이 케이블 자체가 이제 좀 불편하다, 거추장스럽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고프로를 거꾸로 장착을 해서 이 숏한 케이블을 장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전원 버튼 여기를 누르는 것들이 좀 불편해요. 거꾸로 장착하면. 그래갖고 이렇게 장착하고 이 케이블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뭐 굉장히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케이블을 사용할 때 보시면 이제 전원 배터리부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커버를 별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프로 배터리에 여유가 있게 충전을 해놨다면 선 없이 사용하는 무선으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수 기능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좀 필수겠죠. 네, 역시나 이제 그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삼각대가 이렇게 들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돼서 굉장히 가볍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파우치, 스마트폰 짐볼전 파우치 대신에 이렇게 좀 단단한 케이스가 들어있어서 백팩 같은데 휴대하기는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짐벌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언제나 휴대하기 좋은 스마트폰 짐벌 호의 마이스테디 X2 그리고 액션캠이 있다면 저는 스마트폰 촬영보다는 고프로를 이용한 보조 촬영이 좀 많기 때문에 아이스테디 프로4를 좀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고프로를 장착해서 다른 곳에서 이제 더 낮게 장착해 사용이 가능한 XG1 클래스 웨어러블 짐벌이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헬멧 등이나 아니면 차량에 굉장히 낮게 장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리뷰를 한번 찾아보고 정보를 얻어봐야 되겠네요. 크리에이터 유튜브 그리고 영상 제작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신다면은 아시죠? 시야 영상 공작소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짐벌에 대한 좀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이 쪽지를 주시거나 메일 주시고 그러는데요. 여기 아래 동영상 정보에 열어서 더보기 정보 열어보시면 제가 같이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